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징어 게임이 대세다. 오징어 게임 속 명대사와 패러디가 전 세계적으로 이슈되고 구슬치기, 달고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놀이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도 뜨겁다. 넷플릭스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전 세계의 오징어 게임 시청 가구가 1억 1,100만 명을 돌파해 창립 이래 최고의 기록을 세웠다고 밝혔다. 오징어 게임은 총 456억 원의 상금이 걸린 서바이벌에 참가한 사람들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주어지는 게임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다. 드라마를 본 후의 소감이나 해석은 각자의 몫이지만 오징어 게임을 본 기독교인들은 하나같이 부정적으로 묘사된 모습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오징어 게임에는 3명의 기독교인이 등장한다. 기독교 윤리의 이중성을 보여준 244번부터 목회자의 성폭력, 예수천국, 불신, 지옥 등의 에피소드로 기독교를 비호감이나 혐오스러운 인물로 그려냈다. 일부 기독교인들은 반기독교적 코드라며 비평을 쏟아냈다.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오해는 바로잡되 비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인들이 좋지 않게 비춰지는 것에 대해 한 번쯤 성찰의 기회를 가져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 배역을 맡은 출연진들은 기독교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갖고 연기했을까? 직접 연기한 배우들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선이 궁금했다. 기독교인이어도 혹시 비기독교인이라면 더 듣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지만 인터뷰를 정중히 사양했다. 그런 걸 되게 좀 쑥스러워하시고 좀 힘들어하셔가지고 종교 아마 따로 없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교회 안 가세요. 저희가 상반기 인터뷰를 두 번이나 했거든요. 라운드 인터뷰를. 네.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하지만 좀... 네. 한 텀을 안 하기로 해가지고 종교 무교. 본부에 또 지금 연락이 그분이 지금 잘 안 되고 있고요. 원활하게 회원님이 응답이 아직 안 왔어요. 연락은 드렸는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오징어 게임 기독교인 캐릭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97명 중 72명의 응답자들이 현실보다 순하고 현실의 기독교인은 더 악독하다고 답했다. 씁쓸한 현실이다. 더 큰 문제는 오징어 게임을 본 시청자들이 기독교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데 있다.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이 교회 중심,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 사람들의 반응은 영화 속 반응과 같을 것이다. 오징어 게임장과 같은 이 시대 속에 복음과 교회 그리고 크리스천의 역할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된다. 비기독교인들은 우리의 말이 아닌 삶을 본다. 말이 아닌 삶을 통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드러나고 우리의 언행을 통해 예수님이 증거될 때 기독교를 향한 신뢰와 호감도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오징어 게임을 연출한 황동혁 감독은 영화 도가니에서도 기독교인들의 위선과 이중성을 고발했다. 황 감독의 종교도 공개되진 않았지만 이런 말을 남겼다.